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옥스윙 레슨을 하다 보면 댓글로 이거 RSS 스윙하고 같은 스윙 아닌가요?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그거를 흉내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RSS 스윙이 뭔지 뭐 라이사이드 스윙이래. 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는 다른 스윙에 관심조차도 없는 교습가입니다. 제 레슨 패턴을 보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RSS 스윙이 뭔지 어떤 어르신이, 미국 어르신이 나오셔갖고 레슨하는 걸 잠깐 봤어. 미국인지 아무튼 서양인이었어. 근데 딱 스윙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저랑 완전히 시작부터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몸통을 돌리면서 이쪽 뒤로 빼면 안 되고 직후방으로 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. 저는 절대 그렇게 빼면 안 돼요. 저는 완전히 뒤로 잡아 빼야 돼요. 그것도 손으로. 처음에 손으로 뒤로 잡아 빼는 거. 여러분들이 볼 때 스윙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굳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.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안상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왜? 유연성이 되질 않거든. 이것도 진짜 엄청난 유연성이 돼야 할 수 있는 자세인데 이거 되는 사람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옛날에 리키 파울러 그것도 선수잖아요. 일반인은 한 명도 못 봤어요. 어깨의 유연성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RSS 스윙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보세요. 왜? 아예 맥락이 달라. 옥 선생은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이 왼발은 뭐 마음대로 두면 되고 이 상태에요. 스퀘어 페이스 그리고 오른손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당기는 거예요. 그대로 당긴 다음 그 다음에 피니쉬. 그러면 여러분들이 푸시 드로우를 칠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훅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이걸 조종하는 방법이 또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죽겠는 거 보여요. 여러분들은 공을 못 맞히잖아요. 아니 동작이 그렇게 복잡한 게 많은데 어떻게 공을 맞춥니까? 근데 제 동작이 이게 어려워 보이나요?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냥 뒤로 당겼다가 빵! 이게 어려워요? 너무 쉬워요. 옥스윙은 무조건 잘 맞게 되어 있다니까. 방향 조절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겠지. 물론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똑같이 안쪽으로 빼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아 올려서 공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저 박으면 최소한 사람 흉내는 낼 수 있어. 골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. 필드 가서 쫄지 않을 수 있어요. 옥스윙으로 시작하시고 옥스윙으로 평생 하셔도 됩니다. 제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. 아셨죠?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